안녕. 반갑습니다, 오키입니다.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첫 리뷰를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. 제가 오늘 또 장비를 또 여러 가지 지르고 왔는데 테스트해 본다고 오늘 약간 좀 결을 좀 바꿔봤습니다. 제 팀비디오에서 이제 영상 세팅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상당히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. 평상시에 제가 찍었던 리뷰 스타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없어 보임의 극치였죠.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마지막,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퀄리티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엔디시네 모니터, 필드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작년 12월 말쯤에 제품을 받고 리뷰를 하려다가 리뷰를 하긴 했어요. 근데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. 왜냐면은 뭔가 부속품이 하나 필요했었는데 그게 바로 홀리랜드의 마스 400S 그거가 필요하더라고요.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그 무선 모니터를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필드 모니터라고 하면 지금 제 반경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지금 앞에서 찍고 있는 김비디오의 카메라는 스몰 HD가 지금 달려 있고요. 지금 제 카메라에도 스몰 HD가 달려 있고 제 사이드에는 BMPCC 그 HDR 비싼 거 그거 달려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있는 거는 제가 릴리풋이라는 또 브랜드 알 거예요. A5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이 제품을 좀 최근에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모니터가 어떤 점이 매력이었냐면은 저렴한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것들은 뭐 필드 모니터가 한 100만원대 가까이 되는 건데 어떤 기계는 레코더가 되는 거고 어떤 기계는 그냥 뷰어만 되는 거거든요. 필드 모니터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할 때 햇빛이라든가 뭔가 눈을 딱 봤을 때 이 아이레벨이 틀려가지고 항상 그 찍을 때 뭔가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슴팍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고 이렇게 꺾어갖고 액정을 보면 좋은데 요즘 카메라들은 전부 다 수입을 액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액정을 빼서 돌려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면은 뭔가 조금 부러질 것만 같고 그런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필드 모니터를 하나 사야겠다, 필요하겠다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런데 뭐 다른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 엔디시네라는 제품은 사실 저도 리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브랜드야라고 좀 궁금했는데요.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롤드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거랑 비슷해가지고 별거 없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A6 프로라는 제품은요. 뒤에 970 배터리가 마운트가 될 수 있는 여기 배터리가 하나가 있고요. 그 옆에는 홀리랜드 마스를 낄 수 있는 요게 지금 바로 마운트가 될 수 있는 세트로 되어 있어서 다른 뭐 필드 모니터 같은 경우는 기타 여러가지 HDMI도 꽂고 뭐 여러가지를 꺼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요거는 지금 케이블 하나에다가 전원 같은 것들 더 추가로 할 것도 없이 여기 자체에 있는 970 배터리를 여기다가 바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이게 딱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냥 제가 조그만한 이제 미니 삼각대에다가 이걸 달고 지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옮기면서 모니터를 볼 때 뭐 하나 찍으면은 같이 모니터 우르르 보고 뭐 하나 찍으면 우르르 보고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. 그러다가 지금 이 홀리랜드 마스 400S를 끼고 나니까 지금 김비디오도 보고 있고 지금 준호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고 딴 데도 지금 막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. 요게 또 뭐가 좋냐면은 멋이 좋아요. 일단 클라이언트들이 딱 왔을 때 여기서 딱 찍어요. 장비 이런 거 딱 꺼내놓고 막 찍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 뭐야 쟤들 좀 하나? 이러는데 딱 이제 플레이백 할 때 우르르 모여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아 좋다 좋다 이러면은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. 그럴 때 클라이언트한테 자 이거 좀 보고 계시죠. 그러면은 어 이거 뭐예요? 라고 딱 보는데 어머 되게 잘 나오네요?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. 지금 보면은 이게 또 터치가 되어 있는데 저렴한 모니터 같은 경우는 바로 터치가 안 돼요. 그래갖고 우리가 항상 사다 보면은 버튼 눌러가지고 메뉴 눌러가지고 꾹꾹꾹 누르고 볼륨 올리고 막 내리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터치도 되고 한번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. 메뉴가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히스토그램도 있고 포커스 체킹도 있고 피킹도 있고 오디오 레벨도 있고 참 여러 가지들을 보면 뭐 세이프티죠. 나인 그리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촬영할 때 뭐 이렇게 카메라 안에 있는 기능들이 말고도 사이드로 뭔가 정보들 인포메이션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요거 이렇게 터치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상당히 아주 터치감도 꽤 괜찮아요. 쫄깃쫄깃합니다. 뭐 너무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도 않고 상당히 우수하고요. 그리고 지금 패널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카메라 찍고 있는 컬러가 여기에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. 이 색이 이질감이 없는데 여기도 되게 좋은 거는 여기도 러스 넣을 수가 있습니다.
여기 이제 하단을 보면은 USB-C 타입으로 여기 지금 충전도 되고 전원이 여기 공급이 되는데 옆에는 8V, 8.4V짜리 아댑터를 꼽으면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댑터를 쓰지는 않죠. 여기 USB-C를 꼽아갖고 여러분들이 그 보조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그거 말고 이 970 배터리 꼽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면요.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. 그래갖고 지금 뭐 얇은 거는 570도 있고 550도 있는데 970 정도면 좀 무게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면은 이 홀리랜드랑 같이 호환해가지고 쓰기에는 괜찮다. 지금 킨지가 좀 오래됐는데 여기 80% 지금 배터리 체크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위에 보면은 펑션 버튼이 F1, F2 방향키 있고 메뉴 있고요. 그리고 위아래 있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또 통풍, 여기 또 바람이 또 이렇게 통풍되는 기능이 있어갖고 발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수하게 지금 공기를 넣다 뺐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? 사실 모니터라는 게 뭐 다 똑같아요. 뭐 어떤 게 있냐 없냐고 사실 밝기 차이의 문제고 재질에 따라서 틀리고 디자인에 따라 틀린데 레코더는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찍을 때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메뉴 나온다거나 이렇게 또 줌인, 줌 아웃을 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구도들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사실 이런 필드 모니터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카메라의 액정이 좀 작아갖고 포커스가 맞나 안 맞나 혹은 노출이 좀 오버가 됐나 안 됐나 뭐 색온도가 좀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위주로 사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 때 큰 돈을 드려야 될까 작은 돈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는 게 닌자를 산다거나 블랙매직을 사고 그러는데요.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사는 건 말리지 않지만 다 허세입니다. 허세까지도 아니고 뭐 로우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. 그런데 유튜브 하고 영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비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기본적으로 뭐 성능이 괜찮고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제품들부터 써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. 지금 저희도 쓰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영상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쓰지만 보통 이렇게 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버는 영상을 뭐 만들거나 유튜브를 한다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이런 필드 모니터 5.5인치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기에도 괜찮고 눈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되게 우수한 뭐 성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 단점 같은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. 단점 같은 것들은 뭐냐면은 요즘 나온 것들은 사실 제로 베젤 같이 패널들이 좀 이렇게 얇고 있는데 여기는 앤디시네라고 여기 두껍게 글씨가 써 있어요. 정말 멀리서 봐도 얘네 앤디시네야라고 딱 할 수 있을 정도로 글씨가 나와 있는데 HD만 여기 인도 있고 아웃도 있어서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4K가 지원되다고 딱 나옵니다.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짐벌 같은 거 쓸 때 마운트 할 수 있는 4분의 3 여기 나사 홀도 사이드에도 있고요. 하단에도 있습니다. 카메라 위에다가 써도 되고 탑핸들을 올려서 써도 되고 뭐 짐벌 옆에다가 암 같은 거 써가지고 꼽아서 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꼽는 부분은 여기 지금 위에 있고요. 위에 아래 사이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. 세 개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 보면 HDMI가 밑에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케이블이 좀 모르게 단선되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꼽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뭐 아웃은 사실 잘 안 씁니다. 솔직히 말하면 잘 안 씁니다. 그냥 인만 잘 되면 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현장 가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. 자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. 플레이백 해주세요. 딱 보면서 클라이언트가 다시 찍어요. 그러면은 다시 찍고 좋네요 라고 하면 또 좋은 게 되는 거죠. 아무튼 뭐 모니터 리뷰라기보다는 모니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가 좋냐 라고 하는데 179달러 한국 돈으로 따면 한 20만원대 초반 한 2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필드 모니터 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토모스 같은 경우 시노비 이런 것들 한 50만원 정도가 되고요. 블랙매직 같은 경우도 레코더 같은 거 옛날 거 같은 경우는 50만원대에서 지금 100만원대까지 가는 것도 있고 스몰 H도 상당히 비쌉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피럴드 제품을 사실 많이 쓰는데 피럴드의 장단점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A6 프로가 좋은 이유는 정말 유일하게 마스 요거를 호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요게 아마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다른 거 다 봤는데 아마 요거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니터로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모니터를 사서 여러분들이 딱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겠죠.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뭐 밝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홀리랜드 마스 요거 지금 배터리 딱 이렇게 꼽아갖고 쓰는 거는 이게 그냥 최고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필드 모니터를 하나 사겠다라고 하면요 나는 마스도 이렇게 운영을 할 건데 나는 이렇게 뭐 트랜스미터 운영을 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적으로 이거 하나 사시는 게 좋아요. 가격도 괜찮고요 성능은 뭐 제가 말한 대로 나쁘지 않습니다. 뭐 너무 좋다 막 훌륭하다 이 정도까지는 쓰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
근데 내가 봤을 때 뭐 화면 지금 레이턴시도 없고 컬러가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. 물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인 건 맞는데 카메라도 좋고 럭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캐논이라든가 뭐 소니라든가 니콘이라든가 뭐 파라소닉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. 펌웨어 같은 경우도 USB-C 타입을 연결해가지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뭐 업데이트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. 상당히 가볍고 지금 여기 안에는 뭐 선쉐이드도 들어가 있고 뭐 L자 브라켓도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뽀레드 같은 거 딱 써가지고 쓰거든요. 간단하게 쓰는데요. L자 브라켓이 옛날에 좋았는데 요즘 많이 안 좋더라고요.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제품 정말 좋아요. 한번 필드 모니터 여러분들 한번 사겠다 뭐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앤디시네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품들 한번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새로 바뀐 이 스튜디오에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뭐 리뷰라기보다는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괜찮았다고 하는 정도 뭐 그런 거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이 모니터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해외 많은 유튜버들이 또 리뷰를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. 지금 제 앞에 카메라 비싼 거 있거든요. 앞에도 비싼 거 있고 다 비싼 거 있는데 다음에 또 우리 또 팀 비디오에 다른 멤버들이 영상 찍으면 바꿔가지고 또 멋있게 또 찍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 텐데 다음 영상은 아마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오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웃기였고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또 봐요.